담배 피는 고등학생들 선도 콘텐츠 드디어 보여주시는 겁니까? 미성년자들이 씨발 저거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솔직히? 씨발 뭐야 개새끼야. 뭐라고? 뭐야 씨발 이거 뭐야 이 새끼들. 이 씨발 어디 온대? 담배 피는 거구나 아직. 뭐 피고 있니? 너 비타식 좀 피니?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야! 니 양누나 누구야? 뭐라고요? 양 그런 게 있어요. 야! 너 앞니빨 티스 났어. 야! 자문이 군대! 미쳤나봐 언니 제 소리야! 미쳤어! 야! 자문이 군대! 자문이 나 오늘 쿠트인 거 알지? 너 부끄러워지 않아? 사모님 칼인데. 민규오빠 저랑 약 맺어주세요. 대사치잖아 이씨. 저랑 약 맺어주세요. 나 티스고 있자 미비. 오빠 그거밖에 할 줄 알라. 나는 충남 일장 형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빛비쳐. 형님 어디 자꾸 방해 나오는 거예요? 빛비쳐야 돼. 들어가시죠. 안 떨어뜨렸어 안 떨어뜨렸어. 심자모님 이렇게 건방진 여자아이들이 심자몬도 몰라보고 앞에서 담배를 핀다? 이거 용어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그러면은 은별이부터.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. 너 이 새끼야! 너 씨발! 너! 진짜 알아?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? 이 개새끼야! 야! 너 씨발 우리 아빠 누군지 아냐고. 누군지 아냐고. 알아라고 알아? 야! 선생님이야. 몰라? 야. 야. 모르겠다. 한 대 때 이렇게 했잖아. 씨발. 야.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? 씨발 너. 우리 형 누군지 알아? 우리 형 누군지 아냐고. 아니 씨발 분해가지고. 근데 네 형 누구고 네 아빠 누군데? 너 우리 형 몰라? 너 와나나고. 아냐고. 야. 야 좋네. 아침부터 나한테 사오라며. 대본에 없는 장면인데? 형. 아니지. 뭐 하대? 챌린지 인가? 왜 때리세요? 이제 사장 누군지 알아. 그러면은 저기 이동할 건데 따라 오실래요? 아니면은 뭐 바쁜 일 있으세요? 아 오토바이 누가 따라올 건데? 아 저 무면허 운전해요 제가. 중3이? 예. 안녕하세요. 여기 잘생긴 사장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? 전데요? 오빠 우동이나 하나 말아주세요. 아니 일단 저 잘생겼다 해주세요. 사장님 어디 있어요? 저요. 사장님. 저요. 사장님. 아 여기 앉죠 여기. 일단 앉으세요. 네. 형. 네네. 여기 소주 40병 정도 주세요. 40병이요? 네. 떡볶이 하나만 주세요. 떡볶이요? 네. 여기 떡볶이가 없어요. 저 배고파요. 이거 살짝 얼었는데 괜찮으세요? 순혁 씨 이거면 괜찮으실까요? 형 이것도 안 돼요? 형 왜 이렇게 깐깐하세요? 깐깐한 게 문제가 아니고 형 이거는 아프지 않을까 이거 먹어봐. 아니 우동 네. 저희 이럴 거면은 이거 가져가시고요. 나 혹시 오늘 제가 형인 거죠?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지? 저 16살인데요. 16이요? 네. 그럴 리가 없는데. 저희 그리고 안주 저희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그냥 술만 넣고 꺼지세요. 외부 음식 안 되는데요? 뭐라고요? 야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? 야 이거 뭐야? 바게트야? 장훈 누나 이 알바생 말 안 듣는데 이걸 한대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. 저기 이거 대본에 없었잖아요. 저도 왜 맞아요? 장훈 누나 이거 한대 때려줘. 엉덩이 맞을래 머리 맞을래? 엉덩이가 낫지 않을까요? 넌 왜 맞아요? 아 저기요 누나 안 들어가. 뭘 안 들어가? 왜 들어가? 자극하잖아요. 근데 진짜 죄송한데 이거 바게트 밑에 가루 흘리면 안 돼가지고 가루만 좀 조심해 주세요.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? 형
진짜 미성년자들의 무서움 보여줘요. 여기 지금 우리 미성년자들 술 파신 거예요? 가게 망하고 싶어요? 저희 촉법소년이라서 안 걸리거든요? 형! 이제 이 가게 좆됐어요. 괜찮아요. 어차피 망했어요, 여기. 아, 그래요? 네. 이 망해가지고 지금 닫아놓은 거라도 편하게 쓰세요. 형, 그렇게 찐들 지자면 안 돼요. 진짜 망, 진짜 망했어요. 아니, 나가고 있는 가게 홍보라도 좀 해주세요. 여기 팝니다. 네. 진짜 내놨어? 아니, 진짜 내놨어? 건물을 팔고 있지. 어, 형, 돈 많다. 나랑 사귈래? 형, 잠깐만요, 뭐라고요? 나랑 사귈래? 형, 진짜 들어간 거예요? 방 진짜 들어갔던 거예요? 아, 뭐, 다는 아니고. 씨발! 3분의 1? 아무튼 저희 여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. 나가세요 다. 저희가 지금 여기 술 먹겠다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걸어요? 야! 어! 아이 씨발 잠깐만. 아이 씨발 나 못. 너 조용히 좀 하지. 아니 17년 찐따 조원 아니야? 야! 정자 아차요? 이분 충남 일장. 아, 저 오돈이죠? 사실 난 17년 차 충남 일장 조원다. 형 17살이에요. 그렇게 17년 차다. 아, 예. 근데 심지어 너가 갱생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었지. 그렇다면은 그동안 따까리 짓했던 것은 심재몬 누나의 갱생을 지켜보고 있던 거 그런 뜻인가요? 맞다. 근데 너는 지금 두 가지 잘못 저질렀어. 첫 번째, 은변이가 이쁘다는 말이 부정하지 않았다. 저 새끼가. 야! 두 번째, 선량한 사업장에서 이렇게까지 소리를 질러? 어! 누구는 소리 못 질러! 진정은 너는 이제 일진 퇴출이다. 에이, 물 드시죠. 그래. 잠깐만, 잠깐만. 형 더 드시죠. 아, 원샷인가 봐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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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? 이거 괴롭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 할 수 있어요. 더 드시죠. 형, 아까 들어보니까 원샷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해요? 아니, 뭐, 뭘 남기는 거예요? 다음 충남 일장은 너다. 와~ 야, 뭐고? 나 아니야, 새 걸로 가질 거야. 야, 형님이 드시라잖아, 뭐고? 충청남도의 안전을 위하여. 개소리야. 내보낸 건데? 가자! 우와! 우와! 오! 오! 우와! 우와! 그렇다면은 심자모는 이제 일진 퇴출을 당했으니 더 이상 일진이 아니겠군. 그렇다면 누나, 누나는 이제 일반인 신분으로서 일진을 졸업하고 드디어 일반 브이로그를 할 수 있게 된 자격이 주어졌어요. 아 이거야? 이 면접이에요. 오메데또. 여러분 이제 일진을 졸업한 심자모의 브이로그를 지켜봐 주세요. 자문아? 이 직원이 제일 아파? 아. 아. 와! 뭔 개소리야!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!